안녕하세요. 홍의화가 안남숙입니다. 오늘은 2022년 8.15 광복절 행사 그림 퍼포먼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홍익화가 금천 안남숙님의 그림 퍼포먼스입니다. 진정한 광복과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가자는 뜻을 담아 한반도 지도 위에 아름다운 무궁화가 만개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촬영하면서 직접 그리시는 장면을 봤는데 처음에는 이 태극기를 그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지도, 대한민국의 지도가 나오면서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로 연결되는 화합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 함께 대한민국의 슬로건에 맞춰서 너무나 멋진 한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오셔서 촬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이게 국화TV에 나가는 거죠? 네네. 올해는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로서요.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2022년 버전으로는 건강 대한민국, 행복 대한민국, 다 함께 대한민국이 바로 이번에 제목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 만남숙 사장님께서 너무나 의미를 이 그림 한 장에다 담아주신 것 같아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태국의 이 고텍스의 에너지가 정말 번져가지고 지구까지 다 펼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고요. 특히 이 무궁화 꽃은 우리의 마음과 간절한 기원을 담은 그림인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규정해도 되잖아, 대구시. 아, 예, 예. 시에 시각만 틀면 딱 맞는데. 아. 시 종이가 한지. 오, 맞아. 우리나라의 한지. 음합 장지야. 장지 중에서도. 무궁화가 정말
네. 웅산 꽃인 것 같아요. 아, 뭉화가. 네. 우리나라 꽃이어서. 맞아요. 약간 마크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확실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느낌은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다른 그림보다 이걸 보니까 한국인이 딱 그린 것 같은 로고가 딱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한국인이 한국인답게가 금방 다 느껴진다. 박지혜! 그림 본 소감? 일단 저희 한국 지도에 한국 지도랑 무궁화랑 태극기 마크가 있으니까 진짜 뭔가 저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와. 진짜 한국 그림이 딱 같아요. 최선양. 최선양이 한번 얘기해 줄까요? 손바닥 같은 것도 그렇고 위에 목구 같은 것도 그렇고 작은 거에도 많은 뜻을 담아서 그리는 게 멋지죠. 선양이 표현이 멋지고 좋다 맞지? 와 짝짝짝짝 광복 제7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안남숙 교수님의 그림 퍼포먼스를 보고 오늘도 실제 그 작품 앞에 앉으니 참 감회가 새롭네요. 특히 가운데 태극 문양이 휘몰아치는 이 기운하며 그다음에 교수님과 하는 그 대한민국의 화합, 국민의 건강, 행복을 바라는 그런 아주 깊은 뜻이 깃들어 있고 앞으로 정말 화백님의 어떤 그 기운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이게 퍼포먼스 그림의 혼을 담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지구의 대한민국이 또 더 빛나게 에너지를 음양의 조화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모습에서 좀 감격적이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정부도 여야가 따로 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에너지를 전 세계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짝! 안녕하세요. 네. 최이수입니다. 네. 평소에 안남숙 화백님 너무 존경하는데요. 이번에 그 퍼포먼스 보니까 정말 그 화백님의 그 기상이 느껴지네요. 너무 좀 굉장한 퍼포먼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림에 포함된 여러 가지 뜻이 좀 더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천일점 땅땅치킨 하는 용금순입니다. 안남수 화백님의 퍼포먼스를 보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광복 77주년인데요 행운의 7자 퍼포먼스 너무 우렁차고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제가 밑에 보니까 예쁜 무궁화 두 송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 화백님이 그린 것처럼 지송이지만 한 마음으로 화합의 뜻을 담고 있는 것 같게 느껴졌거든요. 이체동신 마음으로 함께 화합해서 더 발전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백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남숙 화백님 퍼포먼스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지도가 그려질 때에 정말 감동적이었고 8.15가 이렇게 광복의 날이 있었던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많은 그런 어떤 희생을 딛고 후손들이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희생이 헛되지 않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안남숙 화백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남숙 TV 구독과 좋아요.